몇 주 전에 어느 교회에 특별 새벽 기도회에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말씀을 이제 전해주신 분이 김요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설교하셨는데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아버님께서 김장환 목사님이십니다. 극동방송 사장님이시죠. 그런데 그 아버님 목사님께서 미국의 유학 시절에 백인 여성과 결혼을 해서 3남매를 낳았습니다. 자녀들이 혼혈인 거죠. 그런데 몇 년 전에 자기 형이, 그러니까 장남이 이제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형님께서 도대체 이 아들의 이름을 뭐로 붙여야 할지 너무너무 고민을 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자 돌림으로 이름을 져야만 하는데 친척들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이전에 태어난 사촌들, 꼬맹이들이 많아가지고 좋은 종자 돌림 이름은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철종이나 뭐 수종이나 뭐 하여튼 문종이나 여러 가지 종자 다 가져가가지고, 아유 뭐 이거 막 이종 저종 하다가 뭐 색종 뭐 하여튼 붙일 게 없더라는 겁니다. 고민은 너무 빠졌어요. 형님께서 아들 이름을 고민하다가 붙여주지 못하고 3개월을 그냥 끙끙 앓더라는 겁니다. 3개월 동안을. 근데 어느 날이에요, 이 남매가 이제 아버지 집에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형이 무릎을 딱 치면서 막 펄쩍펄쩍 뛰면서, 와, 우리 아들 이름 드디어 생각났다. 뭐냐고 했더니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다들 너무너무 와, 왜 여지껏 그 이름을 생각을 못했을까, 성경적으로도 너무나 좋고 발음도 너무나 좋다, 막 그렇게 다들 이구동성 다 그 이름 생각한 거 칭찬해주고 좋다 좋다 하는데, 그 미국인 어머님께서 갑자기 그 시간에 그거 순종 안 된다는 겁니다. 어머니 왜 안 돼요? 했더니 그 미국인 어머님께서 갑자기 유창한 한국어로 말씀하시기를, 야야, 개가 순종이냐 잡종이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보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종하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순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비천한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고 자라시고 마지막에는 그 순종의 절대치까지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신 예수님. 순종은 아름답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건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가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순종의 과정은 힘들었습니다. 고통의 십자가였습니다만 순종하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로 높임과 영광과 존귀를 찬양을 받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순종해야, 순종 즉 진짜 하나님 자녀됨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순종을 하셨는가,
첫 번째로 큰 순종이 작은 순종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 사람은요, 작은 것, 사소한 것보다는 큰 것, 그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 특출난 것, 여기에 더 집중합니다.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물론 우선순위의 측면으로 따지면 그거 맞는 말이겠죠. 그러나 역사와 사회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작은 것, 사소한 것, 우리가 이런 것을 대충대충 여기다가 중요한 것들, 큰 것들마저도 다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이 사상 누각을 경험을 하고는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예전에 그 TV에서 보셨던 영상을 또렷이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1986년에 7명을 태운 미국의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 76초 만에 공중에서 폭파된 적이 있습니다. 원인을 조사한 당국이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잡한 뭐 컴퓨터 문제라든지 아주 주요한 기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압력밥솥이라든지 뭐 그런 것 보면은요, 거기에 그 증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고무 링이 있지 않습니까? 꽉 이렇게 막아주는. 이 우주 왕복선에도 그런 구석구석에 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링들이 있었습니다. 오링이라고 하는 이 O자형 닮은 고루한 링들이 있는데 그때가 기온이 뚝 떨어지는 고루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링들이 제기능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굳어버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가스가 누출이 되고 그래서 그냥 꽉 그 화염을 쫙 뿜으면서 올라가다가 그 가스에 불이 옮겨 붙어서 터져버린 거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고무링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기온이 너무 낮다,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연기해야 한다, 그러나 나사 측에서 발사 연기를 이것을 그냥 해버린 거예요. 이 펀딩하는 데 있어서도 자꾸 늦어지고 이러면 사람들의 또 국가에 요 계속 힘이 실어지질 않기 때문에 무시한 거죠. 이처럼 작고 사소한 것을 대충으로 여겼다가 정작 중요한 일곱 명의 귀하두귀한 우주비행사들이 목숨을 잃고 이 나라가 국격이 뚝 떨어지고 그리고 수만 명의 과학자들이 정말 몇 년 동안을 그렇게 달라붙어서 만들었던 이 프로젝트가 무위로 돌아가는 일이 생겼던 거지요. 우린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는가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근처 3km 지점까지 가까이 오신 겁니다.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인류 역사 최고의 사명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원래 무언가 큰 일을 앞두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짜잘한 것들, 사소한 것들, 작은 것들, 이거 신경 안 씁니다. 심지어는 그 짜잘한 것, 작은 것, 사소한 것 때문에 에너지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그냥 모른 척 해버리는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하여 타고 갈 나귀 새끼를 너희가 가서 준비를 미리 해라. 자,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생각하신 것,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의 시대에 있을 일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말씀 이루기 위해서 굳이 제자들 보내가지고 나귀 새끼를 미리 준비하라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 남들처럼 유월절 행사에 올라가실 때 가뿐한 마음으로, 아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이 유월절 행사,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인류를 위한 진정한 속죄 제물 어린 양으로 드려지기 위하여, 이 십자가를 위하여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천근만근 무겁고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될 십자가에 대한 생각으로 온 신경이 다 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그냥 쓱 잊혀 지나갈 수 있는 그 500년 전의 작은 그 예언의 말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그 백성에게로 오신다, 이거 성취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뭘 타고 가시든 그게 무슨 그렇게 대수입니까? 아니 걸어가시든 그게 무슨 대수냐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자유의지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은 주시지만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그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대부분 온통 신경을 큰 순종에 초점을 맞춥니다. 짜잘한 순종거리, 이건 그냥 스킵, 지나쳐버리고는 합니다. 그리고는 큰 순종, 요 한 방으로 퉁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좀 그런 경향이 좀 많지 않은가, 그리고 그것은 우리 민족성에도 좀 영향을 받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런 글을 읽었는데 꽤나 그럴듯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땅덩이 작은 나라에 태어나서 큰 것, 이런 걸 좋아하고 뭐 이름 붙일 때도 그런 거를 붙이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유달리 예를 들어 우리 나라 이름부터 뭡니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큰 대자. 다른 여러 나라 여러분 보십시오. 대자 붙인 나라 그 가뭄에 콩나듯 몇 개 있을까요? 우리나라 대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름이 나라의 통수권자는 또 어떻습니까? 영미권은 그냥 프레지던트. 근데 이거는요 작고 큰 회사에서도 사장님을 프레지던트라고 합니다. 나라의 최고 지도자도 그런데 그쪽은 프레지던트, 지금은 뭐 프레지던트 바이든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대통령, 큰 대차가 붙어요. 재밌죠. 우리나라 도로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대로입니다. 웬만해서는 양재대로, 강남대로, 소로라는 그런 이름 붙은 그런 길 없습니다. 다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교예요. 웬만하면 다 마포대교, 성산대교, 뭐 천호대교, 한남대교. 심지어는 여러분, 그 술 마시는 사람들 술 마시자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 대포 한잔하러 가자. 우린 다 그거예요. 큰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큰 순종은 순종이고 작은 자잘한 순종은 뭐 별것 아닌 건가요? 건너뛰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은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이 일상인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나 기적이 기적인 거죠. 이런 하나님에게 있어서 큰 순종, 작은 순종,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측면의 말일 뿐인 것이죠.
신앙세계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작은 순종거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큰 순종거리에도 순종을 안 합니다. 거의. 그러나 작은 순종거리에 순종하며 순종의 징검다리를 놓는 분들 나중에 보면 큰 순종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순종은 큰 순종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를 보면 순종의 나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순종하여 오시지 않았습니까? 부모님도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 세례도 그렇잖아요. 죄인이나 받는 겁니다, 세례는. 그러나 세례요한이 너무나 황송스러우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받아야 하는데 나에게 세례받으러 오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시죠. 세례를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 나귀 새끼 타는 그 일에도 순종을 하시고 결국 순종의 최고봉 십자가까지 짊어지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중에서 그 순종의 돌 하나라도 빠진다면 공생애라고 하는 건물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큰 순종과 작은 순종의 기준을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위대한 순종과 짜잘한 순종이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가 거론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정할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달린 것, 하나님의 측면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서 내게 주어진 순종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디딤돌을 이렇게 놓다 보면 나중에 신앙생활 뒤돌아보면 와, 여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네.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 그분의 순종을 보면요, 순종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경우에 내가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한다. 그러니 순종이 무거워요. 짐이 됩니다. 너무너무너무 하기 힘들고 하기도 싫은 숙제를 억지로 해야 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아닙니다. 순종은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순종을 내가 하려고 한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순종은요, 때를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악물고 몇 번은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한다, 그 평생 순종, 그 불가능한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순종의 무게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못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때를 따라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세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순종도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남의 집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가지고 와라, 사실 이건 가당치도 않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제자들이 너무 당황했을 겁니다. 200년 전 19세기에 서부개척 시대, 남의 말 훔쳐 타고 가면 교수형입니다. 근데 2000년 전 1세기 그 고대 사회, 엄청난 재산 가치를 가지고 있고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이 나귀를
멋대로 풀어가지고 가지고 간다. 여러분 이건요,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 주인과 만났을 때의 시나리오까지도 다 알려주시니까 이 제자들로서는 더 이상 뺄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가는 겁니다. 근데 가는 그 길에서도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될 법이다 한 소리냐, 가라고 가니까 가지 뭐 이게 되겠어 하면서 둘이서 막 계속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갔을 겁니다. 심지어는요, 이 두 제자는 사실 안 된다는 거부하라고 인증샷 찍으러 가는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에서 6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 하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마치 남의 자동차 문 열고 거기 딱 앉았더니 그 벤츠 주인이 열쇠를 쥐어주고 잘 타고 가라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걸음을 도우시고자 그 나귀 새끼 주인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순종해야 할 때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될까 안 될까 계산하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답이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아멘. 이걸 보여주는 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또 여호수아서를 보세요. 요단강을 이제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에 거두는 시기, 요단강이 그냥 우기가 돼가지고 1년에 내릴 비가 그 며칠 사이에 다 쏟아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실거리는 거길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발을 요단강에 디딜 때에 강물이 상류에서 끊기고 거기 쌓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른 땅을 지나가듯 안전하게 지나가게 됐다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 얼마 전에 읽은 책이 있습니다. 아, 은혜 많이 받았어요. 뭐 그렇게 두껍지는 않고 간증이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읽었는데 현승원 씨가 쓴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책입니다. 30대 후반의 청년이에요. 요즘은 뭐 그 나이에도 아니면 20대에도 IT 기업을 막 이렇게 차려가지고 막 수백억, 수천억 그런 오너가 되는 사람들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특별한 것은요, 벌써 기부액이 100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국내외 2천 명이 넘는 어린아이들을 매달마다 후원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부모님이 훌륭하셨어요. 두 형제 키우면서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 선교사님들을 돕기를 시작한 겁니다. 어느 선교사님은 5만 원, 어느 선교사님 가정은 만 원, 어느 선교사님 가정은 3만 원 이러면서 계속 선교사님들 후원을 늘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 30가정의 선교사님들을 몇만 원씩, 10만 원씩 막 이런 식으로 후원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뭐 화수분도 아니고 이제는 돈이 말라가는 거죠. 어머니께서 가족회의를 열더니 이제 우리 이 재정 상황이 더 이상 뭐 나올 데가 없고 매달 받는 거로 그냥 연금으로 살아야 하니까 이제 좀 줄이자 선교사 후원을. 그때 이 현승원 청년이 엄마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건데 우리가 순종해야죠 끝까지. 그러면서 자기가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과외를 하면서 거기서 과외비 받아가지고는 그걸 채워가는 겁니다. 선교사 후원비를. 그러면서 이 청년이 꿈을 가져요. 대치동의 1타 강사들, 그 최고의 슈퍼스타 강사들처럼 나도 그런 강사들이라. 그래가지고 비디오 찍어가지고 자기도 따라하고 그 다 막 그냥 훈련을 해가지고는 학원을 차렸는데 이게 막 번창을 하고 전국에 막 수십 개의 학원을 차리고 거기에서 또 발전해가지고 결국 인터넷 교육 기업체를 세웠습니다. 지금 기업 가치가 3,300억 원. 이분의 책을 보면요, 결국 순종의 작은 발걸음을 뗄 때에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이걸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앞에 놓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걱정 있습니다. 염려 있습니다. 시험도 다가옵니다. 무겁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정하고 순종의 작은 한 걸음을 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배우는 순종, 순종의 항상성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순종하라. 그 태도 유지하라. 예수님의 모습과 행하심을 살펴보면요, 야, 진짜 예수님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본이시구나. 먼저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 보세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거 뭡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호산나 무슨 뜻입니까? 오 주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의 압제를 끝내버리고 독립과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는 심정적인 왕으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자기들 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9장 13절에 나오듯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왕에게 존경과 예우의 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이 말 역시도 메시아의 나라를 고백을 하는 말인 것입니다. 지금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옹립하면서 막 붕붕붕붕 띄우고 있어요. 이때 자칫 잘못하면 이 예수님의 마음이 뚝 추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감정과 정서와 육신의 아픔과 고통, 무죄한 분이시지만 유혹과 시험도 얼마든지 예수님께 다가오신 겁니다. 그걸 다 극복하시고 다 승리하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저주의 십자가를 회피하고 싶고 대신에 왕좌에 앉아 예수님도 왕노릇 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던졌던 세 가지 유혹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유력한 대선 후보가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그 지원 그룹이 나오잖아요. 그 대선 후보를 교육시키는 전문가들이 포진을 합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따라붙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래도 떨어지고는 합니다. 예수님,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왕으로 마음에 옹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한마디만 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독특한 행보를 보이십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군중을 떠나서 성전에 들어가시더라는 겁니다. 성전을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열광적 지지자들로 가득했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나사로가 살고 있는 3km 밖에 베다니 동네 촌곳에 가서 그 열두 제자 데리고 묵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을 뜻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진정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번제 등은 진정한 인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진정한 하나님이요 왕이시라는 고백이 터지는 장소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도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뭡니까? 비록 내가 통일왕국의 왕이지만 내가 아니라 이 백성들의 진정한 그리고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그가 고백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열광하고 환호하는 백성들을 떠나서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만 초점 맞추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만 앞으로도 나는 순종하겠노라고 하는 그의 선포가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상황의 유불리, 내가 처한 조건들,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리들, 여기에 휘둘리지 않고 늘 순종의 발걸음을 떼겠노라. 여러분, 이 순종의 항상성,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순종할 때에 참 이상하게도 순종 이후에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쁜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와 기대치 않았는데 진짜 좋은 일도 생기고 와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험이 또 함께 따라 들어오죠. 우리를 변질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순간을 넘지 못하고 쓰러져 버립니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순종의 발걸음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토마스 칼라이르 말처럼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풍요를 이기는 사람은 한 명인 것이죠.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 변질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끝까지 순종의 항상성을 유지함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완수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 길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길에 축복이 있습니다. 그 길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영생, 영원한 생명.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세계 최고의 명마는 아라비아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라비아산 말들 중에서도 최고의 최고, 그 말을 어떻게 뽑는가 조련사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들을 떼약볕 아래에서 하루 종일 달리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냥 지치고 물 마시고 싶은 이 본능만이 막 펄떡거리는 이 말들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때에 말들을 막 냇가로 몰고 갑니다. 막 그 물냄새를 맡으면서 얘네들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그냥 흙먼지를 날리면서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거의 냇가 근처에 가까이 왔을 때 이 조련사가 삐익 하면서 멈춤 휘슬을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말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지금 막 본능에 그냥 붙잡혀가지고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달려 들어가서 물을 벌컥벌컥 마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멈춤 휘슬을 조련사가 부르는 그 순간 그 중에서 한두 마리의 말들이 멈춘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 순종하는 말들을 최고의 명마로 뽑아서 아라비아산 진짜 순종 혈통의 말들로 그렇게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해야 순종, 즉 진짜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그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